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에코플로우사 파워뱅크 협업을 진행한 이후에 약한 달간 캠핑을 다니면서 파워뱅크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전자레인지, 또 팬히터 이런 가전제품들을 써보면서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오늘 제 사용 후기 리뷰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리뷰에 앞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워뱅크라는 게 이제 계절적인 것도 있고요. 또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의 그 장비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또 하나는 캠핑하는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고민이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를 기준으로 오늘 이 파워뱅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파워뱅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용량인 것 같아요. 나는 몇 암페어짜리 파워뱅크를 구입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파워뱅크를 선택함에 있어서 용량이라는 게 크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게 무조건 큰 용량을 구입할 수 없는 이유가 금전적인 걸 떠나서 일단 용량이 커지면 무겁고 또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막연히 용량 큰 거를 또 구입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나한테 가장 적합한 용량을 구입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게 필요한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산출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용량을 구입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되실 겁니다. 우선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50와트짜리 가전제품을 내가 캠핑하면서 8시간 쓸 거다. 그러면 50 곱하기 8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400와트가 필요한 겁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1박인데 2박을 한다. 그러면 400 곱하기 2를 하시면 800와트가 필요하겠죠. 아주 쉽습니다. 예, 요 계산하는 방법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동안 사용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리버 프로를 캠핑하면서 필드에서 전기 매트나 카메라 배터리도 충전을 해봤고요. 또, 사용을 했으니까 또 충전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설명드리겠고요. 쓰면서 어떤 물건이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장단점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워뱅크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같이 하절기는 뭐 제빙기를 돌린다든가 선풍기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러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동절기 캠핑하고 카메라 배터리 충전이었거든요. 파워뱅크 설명을 동절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절기는 파워뱅크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데 사실 동절기에 절실하거든요. 동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전기 매트하고 그다음에 팬히터, 또 하나는 카메라 배터리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기 매트는 보이로 매트인데 이 전기 매트가 소비 전력이 60와트인 제품인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전기 매트들이 한 55와트에서 60와트 되더라고요. 밤에 잠을 때 사용할 거니까 한 8시간 사용하겠죠. 그래서 60와트 곱하기 8시간 하니까 480와트가 나옵니다. 제가 필요로 한 전기가. 또 하나는 제가 겨울 캠핑을 하면서 난방을 위해서 팬히터를 사용하는데요. 그 팬히터는 처음에 부스터를 가열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략 한 320와트 먹는 걸로 되어 있고요. 부스터 가열이 끝나면 이제 난방이 유지되는데 그때 필요한 소비 전력이 16와트, 17와트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팬히터를 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파워뱅크를 통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 같이 이 리버프로 액정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가동할 때는 소비전력이 많이 먹죠. 그런데 난방을 유지하면서는 15, 17W밖에 안 먹으니까 제가 요거를 캠핑하면서 사용하는 게 24시간 틀어놓거든요. 물론 이제 한낮에는 끌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텐트나 쉘터에 해가 들어오면 이 안에가 덥기 때문에 굳이 난방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산출을 해보면 페니타가 17W 먹는 걸로 보고 24시간 사용한다라고 보면 408W가 먹힙니다. 그러면 아까 1인용 전기장판 사용할 때 필요한 480W하고 이 페니타 사용하면서 408W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888W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리버프로는 720W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168W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는 페니타를 꺼도 되는데 사실 페니타를 난방 중에 꺼봐야 17W밖에 안 먹는 거를 중간에 뭐 몇 시간 꺼봐야 크게 절약은 안 되지만 일단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리버프로 파워뱅크 720W짜리 그러니까 암페어로 얘기하면 60A죠. 이 파워뱅크로 1인용 매트하고 페니타 돌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 매트를 이렇게 가로로 놓고 둘이서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캠핑을 할 때 1인용 매트를 사용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부부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2인용 전기 매트를 쓰고 그 다음에 페니타를 24시간 돌린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전기장판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배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60W가 아니고 120W 정도가 먹더라고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960W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페니타는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408W 그냥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리버프로 하나 가지고 2인용은 못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엑스트라 배터리라는 거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불안하시면은 태양 패널을 이용해서 여기 연결해 가지고 낮 시간에 사용하시면서 또 충전을 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그러면 2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리버프로하고 엑스트라 배터리 전기를 다 쓴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캠핑을 위해서는 충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파워뱅크 전기는 다 썼으니까 태양 패널을 이용해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첫날 캠핑을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충전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의 캠핑 경험이나 파워뱅크를 써본 결과로 봐서는 2박을 사용하기 위해서 태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동계 캠핑은 해가 늦게 뜨고
해가 일찍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1440와트를 다 충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태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것도 녹록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리버 프로라는 이 파워뱅크는 대부분의 파워뱅크 같이 인버터하고 파워뱅크를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인버터가 내장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600 와트인데 1200 와트짜리를 쓰면은 인버터가 고장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인버터 용량을 초과해서 1200 와트짜리를 쓰니까. 그런데 이 리버 프로는 600 와트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지만 1200 와트짜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1100W짜리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팝콘을 튀겨보려고. 그래서 팝콘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팝콘이 튀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햇반을 이용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여기에 있는 그 엑스포스터라는 인버터 기능이 뭐냐면 600W지만 1200W까지 써도 된다. 다만 햇반을 집에서 2분이면 디울 거를 이 파워뱅크를 통해서 하니까 2분만 디워갖고 안 되고 3분이나 4분을 디워야 똑같은 수준의 밥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인버터는 600W 인버터고 전자레인지가 1100W이기 때문에 1100W의 효율이 다 나오질 않고 500이나 600W의 효율만 나오더라는 게 제가 시험해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전자레인지는 요즘 뭐 700W짜리들도 많이 시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거. 또 캠핑카에 쓰시는 분들은 대개 뭐 1100W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조그만 거 데워서 쓰는 용도로 쓰시기 때문에 700W 정도 이렇게 작은 것들을 쓰시니까 그런 캠핑카에서 그런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쓰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리버프로 파워뱅크는 무엇보다도 장점이 빠른 충전 아닙니까? 캠핑을 가면서 집에서 출발할 때 대략 한87%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시거잭을 이용해서 가는 길에 충전을 꼽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중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100%가 다 돼버렸어요. 1시간 만에. 그곳에 도착해서 캠핑을 잘 마치고, 저녁 때 이제 아내가 전기 매트를 사용했는데, 사용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한42%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58% 사용한 거죠. 그래서 태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80W 이상으로 충전이 잘 되더라고요. 원래 태양 패널을 이용해서 100W 이상 충전이 되게 돼 있는데, 그건 아마 유럽이나 이런 데서 대기가 맑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W 넘게 충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태양 패널은 일기 변화에 민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패널 앞에 사람 그림자가 생기면은 충전량이 줄어들어요. 그 사람이 피하면 다시 늘고요. 그 정도로 민감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일기라는 게늘 해가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구름에 들어가기도 하고 흐린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기 변화에 충전량의 변화가 심하다라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차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시거잭을 이용해 봤는데요. 100W씩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되고 안정적으로 충전이 되니까 태양 패널 같이 일기에 민감하지 않고 차에서 충전하는 건 상당히 안정적으로 100W씩 충전되더라는 거죠. 또 다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캠핑을 가서 사용을 하고, 전기가 있는 곳에 와서 또 하루를 캠핑을 했는데, 가정용 전기에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여지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충전이 됐더라고요.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한다는 거는 상당히 빠르다는 거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제가 그날 이제 충전을 했으니까, 캠핑을 또 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소모된 상태에서 집에 와서 충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귀찮아서 현장에서 충전을 안 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파워뱅크들을 가지고 집으로
올라와서 충전을 하니까 역시 뭐 빠르게 충전은 되는데, 이 파워뱅크가 7.2kg 정도 되거든요. 엑스트라 배터리까지 하면 14kg가 좀 넘죠. 이거를 들고 지하에서 올라와서 집에까지 와서 또 충전해가지고 다시 차에 갖다 놓으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다음에는 이제 충전할 기회가 있으면 구차너도 펜너를 이용하든 차에서 충전을 하든 해서 가져오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틀 전에 제가 캠핑을 갔다 왔는데, 80% 정도 있었나요? 그랬는데, 오면서 시거잭을 이용해서 충전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100% 충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후기 촬영하느라고 차에서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장에서 사용을 했고, 태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다가 그게 다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에 이제 시거잭을 이용해서 집에 오는 길에 충전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완충이 되면 그냥 차에 놔두는 게 제일 편한 건데, 만약에 충전이 덜 됐다, 그러면 그냥 놔뒀다가 다음에 캠핑 갈때 시거잭을 이용해서 충전해서 다시 100% 채우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앞으로 집에서 충전하는 건 가급적 하고 싶지 않고요. 현장에서 태양 패널을 이용한다든가, 또 오는 과정에서 시거잭을 이용해서 충전한다든가,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에 캠핑 가면서 가는 길에 한다든가, 이래서 최대한 요 충전은 밖에서 할수 있겠다, 그런 셈법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파워뱅크는 굉장히 스마트해 가지고 정말 핸드폰으로 비교하자면 애플사 제품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파워뱅크로서는 또 지금 국내에는 아직까지 뭐이 정도 스마트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는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다만 그 모든 스마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나 완성도나 다 만족스러운데, 다만 아쉬운 게 용량이 좀 아쉽습니다. 예. 왜냐면 캠핑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용량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리버 프로만 쓸 때는 뭐 7.2kg니까 상관, 요즘 같은 때는 요 리버 프로 하나만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만, 엑스트라 배터리까지 사용할 때는 두 개를 이렇게 늘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로 돼 있었으면 좋았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하나 단점으로는,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과연, 이 정도 용량 파워뱅크를 쓰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리뷰를 할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떤 거 살래?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참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아, 용량도 조금 아쉬웠고, 또 반면에 또 장점들도 또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용량에 비해서 또 가격은 또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에게 물어보면 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용량이 아쉽지만 안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파워뱅크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지혜롭게 잘 운영한다면 올겨울 캠핑을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 영상이 파워뱅크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고민을 던져드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파워뱅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여러 번이 촬영을 위해서 이 파워뱅크를 다 가지고 나가서 캠핑하면서 현장에서도 찍어보고, 또 어제는 집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촬영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오늘 제 방에서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 썩 마음에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쉬운데요. 제가 미처 누락되거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글 드리겠고요. 파워뱅크에 관심이 있거나 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을 담아 오늘 촬영은 했습니다. 긴 시간 저의 영상 봐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